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바로 소개할게요. 방탄소년단 조세파.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그런데 민규가 안 보이네요. 아, 네 맞아요. 안 그래도 민규씨가 정국씨에게 보낸 CGV 하나 있는데요. 짜잔. 야 민규야 고맙다. 근데 이걸 보니까 이 시 제목들을 가지고 키워드로 인터뷰를 해달라고 그런 것 같은데 맞나요? 역시 친구라 그런지 태드파 씨가 통했나봐요. 먼저 앨범 명의자 인트로인 페르소나의 주인공 RM 씨, 네, 새 앨범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아 잠깐만요. 소개는 여러 번 했으니까 새롭게 새 앨범을 딱 한마디로 정해봅시다. 아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죠. 이번 앨범은 바로 아미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아미 여러분들께 보내는 팬레터와 같은 앨범이기 때문에 네 아미라고 했고요. 다음은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인데 줄여서 작은 시죠. 아 우리 슈가 씨 어떤 무대의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포인트 안무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5, 6, 7, 8.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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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is nothing stronger. 또 없나요?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멤버들의 귀염귀염한 얼굴은 아닌 것 같네요. 네 작은 시 도입 후에 지민 씨의 목소리가 포인트가 아닐까요, 혹시? 네. 아미의 모든 게 궁금해하겠죠. 네, 우리 아미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네, 각자의 소우주를 가진 모든 분들이 행복하게 저희 노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소우주까지 연결은 됐는데, Make It Right은 어떠할까요? 이거 어떻습니까? 요즘 컴백 활동으로 바쁘게 보내고 있잖아요. 혹시 Make It Right, 뭔가 바로잡고 싶은 거 있는 멤버 있나요? 저 하나 있긴 한데, 바로잡고 싶은 거는 없지만, 그래도 멤버들에게 바라는 점은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어떤 건가요? 아침에 일어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대답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그리고 다음 보자. 잘못했습니다. 이건 한꺼번에 대답하기. 네. 방탄소년단에게 홈이란 하나 둘 셋 아미. 끝까지 아미에 대한 사랑이 진짜 뿜뿜하는 앨범 같은데요. 이쯤에서 컴백 무대에 대한 힌트 좀 알려주세요. 네, 그게 바로 자매비 아닐까 싶은데요. 좀 자화자찬일 수도 있지만 방탄소년단의 컴백 무대는 언제나 새롭잖아요. 네. 잠시 후 공개되는 인기가요 컴백 무대는 또 완전히 새로운 느낌이라는 거 여기까지만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 시 디오니소스는 무대로 직접 볼 수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단숨에 시집 한 편을 다 읽은 느낌인데요. 이제 컴백 무대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날개를 달아드릴 테니까요 날아오세요. 네 날아오면서 다음 무대도 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활활 비상하고 있는 걸그룹 밴디트 드림노트 에버글로우 뮤직 스타트.